자, 이제 수급풀이 그다음에 시장 소문 들어봅니다. 화요일은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앞서 수급 봤는데 정치, 뭐 정책 이런 연관성? 네. 분명히 사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와이노믹스 얘기하잖아요. 네. 관련 이제 정책 수혜주들을 많이 찾죠. 물론 인물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요 부분이 조금 발현이 되거나 이제 막 확 꼽히려면은 외부의 환경이 좀 안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 환경이 지금 뭐 안 좋으니까 재료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예. 네. 우선 뭐 수급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이제 수급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당선인 이후에 10일부터 14일 전일까지 외국인 기관 매수를 좀 살펴봤더니 종목별로 카카오, 네이버, 한국전력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1,528억 그리고 기관이 846억을 사면서 총 2,373억 원이나 굉장히 많이 샀고요. 네. 네이버도 663억 그리고 뭐 한국전력도 676억. 이게 말씀하셨던 당선인의 과거 발언이 약간 생각이 났는데 이제 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최소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규제라면서 있을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또 그다음 매수 순위를 봤더니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뭐 강원랜드, SK텔레콤 그러니까 리오프닝주, 건설주, 통신주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께서 이제 좀 정책을 보면 최근 들어서의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도 아예 과거에서 원전을 정책을 아예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나 뭐 시장에서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설도 200만 호, 그러니까 임기 5년 내 200만 호, 수도권 150만 호를 민간주도로 짓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주가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와이노믹스의 대표적인 줄거리는 이제 원전 건설 플랫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뭐 이 인수위 원장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런 연관성의 뭐 안랩인데 뭐 그걸 보안이나 뭐 플랫폼으로 갖다가 뭐 엮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정도인데 근데 뭐 이게 뭐 확 며칠 가다가 조금 힘들어해서 이거 세상에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또 저기에는 그닥 그렇게 수익성이 지금 빡 올라갈 것 같진 않고 반면에 이제 조금 무거워진 건 어제 확연했던 것은 화장품 중국 내수 소비 지향했던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뭐 주가가 뭐 굉장히 거칠게 내려가는데 일각에서는 저게 끝이 아니다. 주가 조정이. 그건 어떻게 되죠? 우선 양해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5.5%를 얘기했는데 뭐 내수 진작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투자라든지 제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내수가 살아난다면 뭐 국내 화장품 주들이라든지 뭐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가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하고 그리고 제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 때문에 뭐 국내로 치면은 약간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비중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포트를 좀 그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드 배치 이건 어떻게?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이제 의지는 뭐 중국 쪽보다는 사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좀 더 지켜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소부장을 되게 제재했던 부분에서 좀 열어지고 뭐 여행이라든지 문화를 교류하면서 막 한미일 동맹을 좀 견고하게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뭐 어느 한쪽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제 그냥 저울 같은 현상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트리움 그룹주들 이슈가 앞서 잠깐 슬쩍 지나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우선 지난 11일 오후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감리 결과 이제 소위 말하는 회계 조사에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요. 뭐 회계 기준이 위반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라고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어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가장 우려됐던 것이 검찰 고발과 매매 정지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려가 컸었는데 그 부분만 해소됐다는 것만 해도 실제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좋은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시장 신뢰도는 아직은 이제 상처를 좀 입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또 미국의 이제 FOMC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 예.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받쳐대는 거는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예, 예. 이게 시장의 기현상이고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덱스를 추종하는 예. 수급, 예. 그거를 노리고 본질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매도를 하는 외국인. 엔솔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또? 실질적으로 맨날 기대를 했었죠. 네. 외국인들이 이제 러시아가 편출되면서 뭐 국내의 수급이 좋아지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였고 뭐 공매도가 사실 치기 좋았던 부분도 사실 국내에 계속적으로 매도 나왔던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전기전자 업종뿐 아니라 이제 에너지 업종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수급상으로도 사실 매도가 좀 편하고 공매도에 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수월했기 너무 때문에. 자신 있게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수월했기 반면에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기관 투자자들은 순매수로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잡혀요. 예, 예. 그럼 저기 바치느라고 또 다른 거 신경 못 쓰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관도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어떤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뭐 로스컷이라는 예. 것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꼬일까 봐. 아, 예. 우선 뭐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원재료 값은 네. 저렇게 올라가고 급등하고 있습니까? 네, 뭐 수요나 판매는 지금 그렇게 늘지는 않고 네, 그럼 생산성과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엔 수익성이 뻔히 안 좋아질 거에 나오는데 네. 그죠? 우선 러시아가 보니까 올 6월까지 또 뭐 밀이라든지 이러한 곡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이게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제 뭐 4차 회담도 사실 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도 뭐 그냥 넘어가고 또 향후로 또 미뤘던 부분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회담에서도 별로 성과 없이 끝났던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지금 당장 이번 주 FOMC가 있죠. 되게 걱정이 되죠. 근데 0.25%가 약간 컨센서스로 그러니까 0.5에 대한 올릴 가능성은 좀 0으로 수렴해서 2호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또 점도표에 대한 발표 뭐 이러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뭐 그리고 좀 우려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올해 이제 원자재 가격 뭐 안정화되고 동력 현상 뭐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안정화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다라고 연준도 얘기를 했고 뭐 미국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예. 더 꼬였죠 지금 예. 공급발. 예. 뭐 원자재 뭐 말씀하신 그 러시아는 6월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이런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예. 밝혔고. 예. 당장은 또 이제 내일 러시아의 그 달러 외채 만기 상환 이자 네, 만기 상환이 맞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러시아의 디폴트 얘기 또 나오고 네. 있고 뭐 참 뭐, 첩첩산중입니다. 네. 이 디폴트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뭐 이번 달만 해도 거의 뭐 내일만 해도 이제 1,200억 정도의 그 네, 우리나라 원화로 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줄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 계속 그렇죠?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뭐 크림반도 사건 이후로는 뭐 해외에 있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도를 많이 줄였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뭐 최악의 경우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은 뭐 충격이 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미노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네. 뭐 익스포저가 얼마가 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걸 산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뭐 우리한테 직접 영향은 뭐 잘 모르겠고 네. 뭐 어제 우려됐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선전의 이제 셧다운 부분이 이제 그 IT를 좀 끌어내는 네, 뒤에 제가 또 다룰 있고요. 건데 아 예. 아니요. 한국 뭐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네. 상당히 좀 거칠죠. 예. 네. 예 중국은 홍콩뿐 아니라 선전 어제 많이 빠지고 계속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던 게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 생각보다 이제 셧다운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범목 현상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뭐 CPI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작년부터 이제 꺾이기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먼저 이제 금리 뭐 긴축을 하고 이제 풀어주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국이 병목현상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뭐 가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셧다운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생산 차질이 있으면은 좀 경기적으로라든지 인플레이션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좋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만 이제 뭐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에 자율 반등을 좀 기대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애매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선은 전 세계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한국 시장의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나았던 모습을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접적이고 또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때문에 이제 피해가 좀 큰 부분에 있어서 국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래도 덜 비껴가는 모습을 보였고 상품 가격 에너지 가격은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유틸리티가 6조 원의 컨센서스를 낮추면서 이익이 좀 훼손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는 IT 하드웨어나 반도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한국은 이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영향이 좀 덜 적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피해가고 있는 IT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세는 뭐 빠졌을 때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LNG선에 대한 수출 증가라든지 수주 증가라든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대수로 치면은 1년에 지금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수입을 줄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또는 LNG를 증가시킨다면 한 70척 정도가 LNG선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조선주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중공업 쪽으로. 알겠습니다. 뭐 시장 일단 수급은 좀 풀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고 자 기업을 따로 준비하신 게 있죠. 소문에 또 들리는 기업들 뭐 작은 것들로 이제 좀 피해가는 전략인데. 리파인이라는 회사. 리파인? 예. 뭐, 리파인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뭐, 프롭테크 기술인데요. 아, 저희 CEO 한번 출연하셨어요? 상당히. 아, 예, 저도 봤습니다. 촬영해서. 말씀 나누시는 거 맞는데. 뭐, 그러면 이제 뭐 들으셔서 이제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저야 들었지만, 못 되신 분들을 위해서. 프롭테크 기업입니다. 프롭은 이제 프로피티라는 부동산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전세에 대한 권리, 전세 보증금 권리에 대한 부분이 1인데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은 그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주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파인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구조화를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험사, 권리보험사랑 이제 같이 이제 은행에다가 그 상품을 파는 겁니다. 권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이제 보험사가 가지고 보험사가 이제 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담보 권리를 그러니까 리파인의 역할은 담보 권리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이제 보험사에게 주고 그 보험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은행에 팔아서 세입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거나 무슨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은행에게 이제 돈을 갚는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리파인과 보험사들이 이제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수익 구조가 리파인이 6대 그리고 보험사가 4로 갖고 가면서 오히려 리파인의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권리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사는지 아닌지 이중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이 나가서 했었던 노동 직접적인 대회에서는 이제 AI를 돌려가지고 1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경매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실질적으로는 전세 그렇죠. 나가고 권리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권리 분석. 예. 권리 분석이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맞아. 가서 노크해보고 세입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대항권이라고 이중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없어질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권리를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보험사하고 리파인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손실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굉장히 좀 정확하다. 그리고 AI를 돌려서 되게 빠르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과거엔 이제 뭐 직방이라든지 다방이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도 개발을 해서 지금 올해 이제 현금 유동성이 한 1000억 원 됐는데요. 여기서 450억을 투자하면서 좀 키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은행권과 보험권 이런 쪽 정부권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한테 나타나면서 한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할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캐시카우 역할을 했어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옵니다. 네. 뭐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 추이를 보면 작년에 매출은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 33%나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 해년마다? 예, 매 꾸준히 증가해서 네.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이 매출액이 587억, 영업이익은 210억 나왔습니다. 거의 40% 영업이익률이 육박하는데요. 또 괄목할 만한 것은 그렇습니다. 587억이면 큰 자본금이 17억밖에 안 되네. 아, 예. 자본금은 좀 적게. 여기는 이제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받지 않고 최초의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현금을 쌓아서 이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네. 물론 액면가가 이제 100원이라서 예. 가격은 13,000원대, 13,400원 한 주당. 예. 싸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아, 예. 예. 네. 환산 주가 하면은 뭐 그런데 그림 보시는 볼까? 것처럼 네, 저게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네, 꾸준히 추세에.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또 괄목할 만한 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 수행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건수는 떨어져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그거에 비례해서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선 영업 이익은 작년에는 뭐 210억이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이 2000억대 초반인 걸 감안하면은 영업이익에다가 이런 걸 감안하면 포가 13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교 대상이 이제 뭐 직방이라든지 다방 뭐 이런 쪽이 비상장이고 국내 굳이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정보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1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배? 예. 그거에 비해서는 13배이기 때문에 13배? 예, 예. 오히려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독점 기업입니다. 9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독점이고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참 밸류가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비싸지 않아도 사실 이게 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뭐 그리고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윤 당선인께서 했지만 이제 부동산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전세 자금도 이제 작년에 규제했던 부분이 조금 풀린다면은 매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모멘텀으로 보면 이제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장외에서 큰 회사가 상장할 때쯤에 대한 뭐 같은 업종이 이제 상승한다든가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벼운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과 네, 또 뭐 네. 이런 플랫폼 AI 네. 전산 네. 뭐 이런 것과 약간 맞닿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네, 네, 돼서 네. 이슈가 좀 될 수 있을지 네. 자본금이 작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뭐 무상증자나 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이익이 나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제 전혀 뭐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네. 뭐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기대죠, 기대. 네. 주가는 뭐 크게 뭐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평이한 네, 수준이다. 네, 공모가가 2만 1천 원이었고 지금 네. 많이 하락해 있는 공모가 밑에네요. 예, 공모가 한참 2만 3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 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방이라든지 직방에 대한 성장했을 경우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포트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에 대한 부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리파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소문 이야기와 그다음에 수급 분석 했고요. 신한금융 투자 수원 지점의 황재수 부지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